마태복음 24장은 전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사실을 얘기해 주시다가 25절, 26절, 27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을 지키게 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세상 끝날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람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게 다가온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두려우냐 이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방송 아니에요? 세상 방송하고 틀린 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적게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선교의 사명,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또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끝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와 닿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일반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이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하반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저 100% 정도 이렇게 닮은 게 아니라 아주 넘치게 충만하게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와요. 아니 자꾸만 그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나는 좀 거부스럽다.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해야지 자꾸만 성령 얘기만 한다 그래요. 온통 성경책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저 조금 받아서 뭐 이렇게 감질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충만하게 넘치게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그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내게 주셨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특별히 선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최후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 이것이 최종적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항상 이 주기도문을 요즘에 더 아주 긴박하게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지어다. 아니 그 주기도문을 쭉
제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아 진짜 맞는 말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긴박한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인터넷 복음 방송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뭐 몇 년도가 지나서 이게 연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꼭 들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가복음 2장 14절은 성탄절 때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저는 이런 말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부서부서 여러분들에서 이러는데 다 은사가 다 틀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설교 말씀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 또 문자적으로 잘하는 사람, 이게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런 은사가 종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나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인데 나는 그건 싫어.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난 그건 싫어.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성소에 써먹으라고 주십니다. 아,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적게 한 사람도 그렇고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동서양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원래 제목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설교를 하려면 제자들의 사명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주님의 시상 명령으로 바꿨지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함을 옮길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이 모든 말씀을 가보니까 다 명령형이고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가라, 가야 되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야 되고 세례를 주라. 다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때가 끝이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 주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부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한 2,200명 정도가 나온대요. 안 읽어봤지만
2,000명 이상 사람들이 등장한대, 이 책에. 그런데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된다는 것보다 맞다. 그 제일 첫 번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래, 다윗. 다윗이라는 말은, 그 이름은 아주 신약, 구약 그냥 여러 군데 아주 너무너무 많이 나온대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그 뒷배경에는 다윗은 아주 말째, 형제들이 쭉 저 말째 밑에서 양이나 치고 무슨 어떤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아, 이 사람이 그런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왕이 돼서 모든 일들을 다룰 수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야, 참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 범죄를 짓고 뭐 하여튼 뭐 그 사생활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으니까 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 세 번째까지만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모세랍니다, 또. 모세. 근데 모세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평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도 시켰지만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떤 그 간증 비슷한 배경의 말씀이지만 아 맞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견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조그만 교회다, 큰 교회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런 말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수건이 얼굴을 가리워서 구약을 깨닫지 못했다. 수건이 얼굴을 가리워서. 수건이라는 말은 어떤 상징적인 말이지만 내 앞을 물질로, 욕망으로, 무슨 내 욕심으로 가려서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떨쳐버릴 때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택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으로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보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은혜가 쓰는 말인가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엄습해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좀 불안하죠? 좀 위태롭죠? 그렇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꿋꿋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또 보혜사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내가 사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뭐 그런 건 좀 지나가고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해야만 사명자인 줄 아는데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신학교에서 졸업생들 폐를 해주잖아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을 이렇게 거기다 문구를 넣고 폐를 해준 거예요. 폐. 기념폐. 그 폐를 집에 갖다 놓고서요. 이런 폐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폐를 받았다. 뭐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패도 받고 무슨 공로패도 받고 막 그런 걸 받았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그 받은 패가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운지 그걸 놓고 집에서 막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뭐가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걸 보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모를 거야. 당신도 한번 신학 입학해. 왜? 이거 받는 순간을 뭘, 그 기분을 모를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데,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아,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니까 가족같이 몇 사람만 해서 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적고 많고 뭐 어떤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에 휘차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두가 무조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